근자에 수저 한번 안 해드시고 상을 물으시니 어인연유시옵니까? 장흥댁을 내보낸 것이 그리도 마음이 아프옵니까? 부인, 내 도총관직을 사직하고 낙향을 하려고 하오. 예? 낙향? 내 가솔들조차 건사하지 못하는 위인이 어찌 병사들을 통솔하는 관직이 있을 수가 있겠소? 허니, 그리 알고 있으시오? 아니되옵니다. 어째서 오르신 자리 주셨는데 팽개치시다니요? 팽개치다니? 부인마저 내 뜻을 거스릴 셈이오? 대감께서 낙향을 하시면 우리 려미의 장례는 어찌하옵니까? 부인! 대감! 차라리 소첩을 죽여주시옵소서. 대감! 과인은 예조와 성경관에서 청구한 조강조를 등용코자 하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하오? 조광조는 식견이 출중하고 언행에 있어서도 성현을 흠모하여 따른 바가 투철하다고 들었사옵니다. 삼사에서 여러 차례 청구가 있었사오니 이번에 발탁하시옵소서. 조광조가 쓸만한 인재라고는 하오나 아직 대과에도 급제하지 못한 일개 생원에 불과하옵니다. 게다가 성종 또한 급하고 과격한지라 아직은 수신에 힘쓰게 하오심이 가한 줄로 사료되옵니다. 전하, 조광조는 덕을 더 쌓아서 뒷날에 크게 쓰일 인물이옵니다. 훗날 그의 경륜이 쌓여진 후에 등용하시어도 늦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아직 이르다. 조광조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대감께서 등용을 반대하시다니요. 소 잡는 칼로 닭을 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예? 별자와 참봉은 캄캄한 밤에 권세 있는 집을 드나들며 관직을 구걸하는 사람들도 천하게 여기는 벼슬인데 그 사람한테 맞을 리가 없지요. 저기만 지나면 임진나루야. 여기서부터 혼자 갈 수 있지? 그럼 난 갈게. 달래가 걱정을 많이 할 거야. 괜히 나 때문에 모가비 아저씨한테. 괜찮아. 맞는데 낯다를 장사 없거든. 달래하고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인사도 못하고. 길상아! 응? 이거 달래줘. 아니, 이렇게 귀한 걸? 괜찮아. 내 친한 동무가 준 거야. 그 애도 달래를 줬다면 좋아할 거야. 잘 있어. 또 만나자. 언니! 언니! 달래야! 언니! 오라버니! 저기! 난종아, 빨리 도망가. 너는? 아, 빨리 가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난장이 보내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그냥 보내줘! 난장이 보내줘! 난장아! 언니! 난장아! 너 다시 돌아오지 마!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우리 난쟁아, 너 난쟁이 아니야? 아니, 스님. 어, 그래. 무사했구나. 무사했어. 스님. 나무관세음보사. 보살님. 예. 큰 스님께서 오셨사옵니다. 스님께서요? 예. 난정이를 데려오셨사옵니다. 예? 난정이를요? 난정아! 어머니! 난정아!
전하, 중국년 박상궁 들어싸옵니다. 오, 어서 들라해라. 예. 그래, 중전의 산후가 어떠하시냐? 순산을 하셨사옵니다. 순산을 하였어? 상감마마 감축드리옵니다. 대군 아기씨께서 탄생하셨사옵니다. 뭐? 대군? 대군을 생산했어, 대군을? 모두가 정묘 사직의 음덕이었고 상감마마의 산하 같은 홍복이시옵니다. 오냐 오냐, 김상궁, 무예청이 길러 자비를 놓도록 해라. 내 중궁전에 나가 대군을 보리라. 전하, 아직 사흘도 지나지 않았사온데 친임을 하시옵니까? 속기가 있을까 좋아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보는데 3일씩 기다릴 게 뭐에 있느냐. 내 대군을 대면한 연후에 조정과 백성에게 대군의 탄생을 반포하겠노라. 그마. 예, 마마님. 술상 좀 보아오너라. 예? 내 대군 아기씨 탄생을 감축하여 술 한잔 해야겠다. 마마님. 와서! 예. 그래. 대군을 생산하였단 말이지. 집이 좁아 불편하지는 않은가?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시옵니다. 대감 깨어서 난정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만도 감지덕지온데 저희 모녀 살집까지 마련해 주셨으니 백골이 난망이옵니다. 난정이가 보이질 않는구만. 신부름 보냈사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셋내 약주를 받아오겠사옵니다. 아, 아닐세. 걔 안 깨나. 내 자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네. 네, 이번에 함경도 절제사로 나가게 되었네. 예? 한동안 들리지 못할 것 같다. 내 떠나기 전에 자네 얼굴이라도 보러 들렸네. 어머니, 다녀왔어요. 아, 왜 이렇게 늦었니? 대감마님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대감마님께서요? 그래, 널 보고 가시겠다고 한참을 기다리다 가셨다. 오는 길에 동물을 만났어요. 동물하니? 매양이라는 아이 말이냐? 예. 앞으로는 그 아이 만나지 말거라. 하지만... 애미하고 한 약주를 벌써 잊었느냐? 예. 들어가거라, 밥상 내오마. 아,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지 않고? 예? 아, 예. 내 얘까지 어찌 왔는데 경상도 상주 총계집으로 태어나 궁핍 때문에 온갖 멸시를 나비와의 인연까지 끊고 궁궐에 들어와 이제야 겨우 대비전이 눈앞에 보이는 듯이 뻗는데 안 되지. 그럴 순 없지. 내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게. 누구 보라지? 누굴 닮아 이리도 잘생기셨을꼬.
내 중전에게 원자가 없는 것이 항상 한이더니 조상의 유덕으로 10년 만에 대군의 탄생을 보게 되어 조상께 죄를 면한 듯하여 무한히 기쁘구려. 모두 대비마마의 홍복이시옵니다. 암요, 암요. 중전마마, 내 유언에서 탕약을 지어왔사옵니다. 드리게. 예. 이리 주세요. 중정! 중정 왜 이러시오? 중정! 마마! 중정! 마마 어서 내 유언을 기별해라! 예! 중정! 왜 이러시오? 아씨! 아, 너 저 골목끝집으로 새로 이사온 아이로구나? 예, 아씨. 난정이라 하옵니다. 그래, 아주 총명하게 생겼구나. 헌데 양반댁아씨께서 엄동설원에 손수 빨래를 하세요? 종을 부릴 수 없는 형편이니 어쩔 수 없는 게지. 스님! 오, 난정아, 그동안 잘 있었느냐? 예, 스님도 무고하셨지요? 오냐, 어머님 집에 계시느냐? 예. 아, 참, 이분은 별자댁 아시세요? 어, 소승 당출하옵니다. 중전마마! 중전마마, 철받으시옵소서. 중전마마께 모르드리옵니다. 중전마마!